아니 근데 그 명승권 전문가님도 사실 이래저래 청탁을 참 많이 받죠. 아는 사람에 또 아는 사람 누구의 식구 어때요?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받는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텔레비전 하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이제. 네 그렇죠. 그런데 이제 2번 있죠. 2번은 잘 안 돼요. 저도 힘들어요. 저도 전화하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아 이렇게 원무가 신봉주의자들 같아요 지금. 근데 이제 외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외래는 이제 저희가 이른바 끼어들기 조금 할 수가 있어요. 아는 사람이면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월화수목금이면 아침 저녁 아침 저녁에서 그 열 세션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진료가 없을 시간이 있어요. 그런데 어떤 진짜 친한 분들은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. 그런데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죠. 저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표를 구해달라. 네, 그러면은 사실 그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서 그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네. 하는데 그냥 진짜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은 저도 아름아름 통해가지고 뭐 그렇듯이 그렇죠. 박경호 원장님은 한방병원은 뭐 그렇게까지 위급하진 않지만. 그런 경험이 한방병원에서 있죠. 가장 위급한 환자들은 이제 중풍 환자분들입니다. 아, 사실 중풍도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 조금만 늦어도 뇌 쪽에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예. 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입원식 구해달라고 사실은 전화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직접 실제로도 과장들한테 전화해서 사실 부탁하기도 했어요, 사실은. 청탁을 하는 분들한테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병원 쇼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아,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, 사실은. 저희가 치료가 잘 되니까 저기 한번 가볼까? 그래서 한번 또 청탁해서 들어가 보시는 분도 계시고. 또 여기가 괜찮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자 하는데 그런 쇼핑을 정말 하시면 안 돼요. 네,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의료비도 더 많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치료 받아야 될 분들이 치료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.